참 우울한 가을입니다. 요즘 들어 부도, 실직, 그리고 자살 등 어두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이 한 단계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서민들의 평생 꾸민 아파트는 하루가 다르게 값이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만 전국에 약 16만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인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이승준 PD. 네. 얼마 전 한 중소기업 자금 담당이 자살을 기도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금융위기가 가져온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자금 담당 책임자가 자살을 기도했다. 소목의 동맥을 절단해 출혈 과다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저게 여기 하나, 여기 많이 잘랐어요. 근데 피가 다 나와서 이제 나오는 피가 없었어요. 삼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담당이었던 남편. 하루 전 공사 대금으로 받은 20억 원대의 어미 부도가 나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5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끝났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힘줄들이 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다쳤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환자분이 또 자해를 할 수 있어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왜 죽으라고 같이 그래? 나왔네. 해결된 게 아니라 여기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필요했어. 채권자님 보내줬어? 아야, 내가 그냥 나왔어. 그냥 나왔다고 채권자를 보내주냐고. 억지로 그냥 나왔어. 형이 죽기 시작했는데 뭐 채권자가 뭐 필요해서. 의식이 회복되자마자 채무를 걱정하는 이 씨. 그는 또다시 부도라는 냉엄한 현실에 마주 서야 했다. 한 중견 기업이 쓰러졌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국내 철 구조물 업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기업이었다. 공장에는 이미 차 앞딱지가 나붙었다. 사무실은 태풍이 지나간 듯 집기가 뒤집히고 쓰러져 있었다. 낮에 채권자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찾아가 봤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생각도 못하겠어요. 저희들도 코로나는 그 당일날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데 부도소리 밖에서부터 나왔어요. 이번 부도로 천여 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서게 됐다. 가족들은 뭐 할 말을 잃고 있죠. 옛날 IMF 시절 때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고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마음이 캄캄하죠. 지난해 매출 803억 원, 순이익 18억 원을 기록했던 흑자 회사. 한 은행이 우등 기업으로까지 선정한 회사가 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일까? 가장 1순위는 은행 대출 막힌 거예요. 어? 미국발 뭐 금융대란 내려가려고 은행권들 그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에 물려있는 것들 회수하고 대출 안 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보니까 이제 동력봉화 경화처럼 딱 막혀서 퍼져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업계에서는 이번 부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력 또는 하청 관계로 이뤄온 수많은 업체들의 줄도산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자살을 기도한 이 씨와 그 형제들이 첫 피해자였다.
사장인 마청도 부도를 막기 위해 뛰어다니다가 결국 쓰러져 누웠다. 거의 5억을 갖다가 한 20억 그렇게 줬던 것이 집 앞까지 다 부도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달린 모든 업체들 전부 다 한 20여 업체가 되거든요. 그게 다 죽을 맛이죠. 이 사장의 입술은 검게 타 있었다. 저희 회사에 뭔 죄가 있습니까? 일한 자 이렇게 더 있습니까? 실컷 일해주고 이렇게 에? 아버지 죽고 싶으신 분 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이지 이번에 해결 안 되면 저는 죽습니다. 네. 가족은 가족도 낫지 않아요. 네. 가족도 다 죽게 되세요. 하청을 준 회사가 도산한 지금 이 사장은 공사를 발주한 업체에서 공사비를 보전해 주기만 고대하고 있다. 이들이 다시 일어설 방안은 없는 것일까? 자살을 기도했던 자금 담당 이 씨를 다시 찾아가 봤다. 내가 알고 있는 어금만 해도 20억이 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도저히 집에 화장실에 앉아서도 앉아있으면서 3시간을 고민을 했는데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바람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이게 다시 한 20일 전 앞으로 돌아갔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그게 바람이죠. 머나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한국까지 밀려와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김 사장은 급전 2천만 원을 구하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올리겠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았다. 내 주변 사람들도 돈 좀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엎드린다 할까요? 한 은행에서 상가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아 4천만 원을 갚았는데 남은 돈 2천만 원의 상환 독촉을 받고 있다. 대출금 상환 연기를 요청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뭐 담보를 안 가지고 있냐 뭐가 있냐. 그래서 은행가 연체 이자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 2천만 원을 연장을 좀 하자 했을 때도 너 아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다 놓고 크로스 덮으면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김 사장은 은행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까지 제출했지만 대출금 상환을 연장할 수 없었다. 세상에 은행 다니다가 은행에 거래하다가 신용보증서를 거절을 하고 회수를 하겠다는 거는 당신 내가 처음이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위기에 몰린 김 사장. 실상이 어떤지 상환 연장을 요청하러 가는 김 사장과 동행했다. 이 지금 떴어요. 뭐라고? 신용불량 걸린다고. 지금 2천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아 그걸 안 갚는다고 신용불량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건 저도 다 알아들어요. 아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그럼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아니 그래도 상이 여태까지 그렇게 했으면 어떤 것 좀 2천만 원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럼 뭐 그렇든 저렇든 돈 2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피가 마르도록 해버리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어. 지금
지금 문제 주고는 통화를 하는 것도 알기 싫은데 방법이 없어? 근데 정부에서는 그거 뭐 지원한다고 그거는 말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은행 저희 지점이 아니라 뭐 모든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이 나가는 거니 지금 거의 다 회수적으로 가고 있다고요. 이거가 좀 어렵다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죽이면 이게 무슨 이거 실컷 갖고 돈 2천만 원 이거 이거 상가팔아 가지고 돈 2천만 원 못 받 못 건질 같아? 발로 차도 이제 발로 차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밀어닥친 한국 은행 문턱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늘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은행권 대출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과도한 단기예치 차입으로 은행권 역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살기 위해 자금을 회수하는 마당에 신규 대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준갑 PD, 돈줄이 이렇게 막히다 보면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주택 관련 건설업체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근 돈줄이 막히면서 줄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한 중견업체가 포항에 선보인 아파트 모델하우스. 근래 보기 드물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2, 3년 전 부동산 포항계나 볼 수 있었던 열기였다. 그런데 이들이 쓰는 것은 아파트 청약서가 아니었다. 뭔가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한주택보증에다 하루 빨리 환급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아파트 공사가 예정보다 너무 지체돼 해약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기들은 뭐 7, 8억을 내년 10월에 내가 볼 때는 1년 후에도 이게 될까 말까. 내년 1월 입주인데 이제 지금 2년 동안 지어놨는 그 공급률이 59%예요. 60%밖에 안 돼요. 정상적으로 입주가 안 되죠. 문제의 아파트는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 이곳은 현재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된 상태다. 주택보증약관에는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 이상 미달될 경우 보증사고로 분류해 계약자가 주택보증회사에 분양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분양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7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중도금 이자를 시행사가 부담했지만 이제 계약자들이 부담하게 됐다. 또 분양 보증에 포함되지 않은 웃돈, 세시 등 옵션에 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원래 분양가보다 네. 프리미엄 얼마 정도? 700만 원 주고 얼마 전에 했어요. 그분들보다도 분양가보다 700만 원 더. 예. 더 샤시 가격은 얼마 정도? 샤시 지금 사실 지금 500만 원 줬죠 지금. 계약하자 말자 지금. 한 달 뒤부터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대책이 소집이 되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저는 지금. 입주가 무산되면서 발생한 피해도 적지 않다. 지우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 씨는 2월 입주를 위해 살던 집을 팔고 임시로 47만 원의 월세를 얻어 살아왔다. 새 집에 간다는 기대로 불편한 생활을 감수했지만 그 기대마저 무산됐다. 텔레비가요. 예. 이 밑에 지금 텔레비가 이 밑에 지금 있어요. 텔레비가. 예. 지금 텔레비를 이렇게 봐요. 진짜. 지금 뭐 1년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또 6개월, 8개월이 될지 지금 다세는 다세대로 물려야 되고 다음 달부터 또 이자는 또 70만에서 80만 정도 물려야 되니까 지금 갖다놔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지금 돈 들어올 때도 없는데 달세 부담도 있고 이자 부담도 있고 살기가 막막하죠.
진짜. 같은 회사가 건설하던 대구 지역의 아파트 두 곳도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고 이미 분양 대금을 돌려주도록 결정됐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짓고 있는 전국의 아파트 15곳 중 8곳이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또 이들 지역에서 1,700억 원가량의 미분양 대금이 묶여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이 회사의 모기업인 CN그룹이 워크아웃 위기에 몰렸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날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주가는 CN그룹 워크아웃설과 함께 대폭락했다. 특히 은행주의 낙폭이 컸다. 금융권의 CN그룹 대출 규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포함해 약 1조 3천억 원. 동반 부실이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아파트 건설업계의 부실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구 지역만 해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 현장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아파트는 1층까지만 올라온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 여기 중단된 지 좀 됐나요? 네.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요? 왜 중단이? 분양이 걸렸네. 인근의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에 기초 작업을 하다가 현장을 덮어놓았다. 속도가 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끝나가면 그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분양률이 저조하는 자금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대로는 그 속도는 뭔가로 속도가 조금 늦다. 현재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35곳. 건설 노조에 따르면 그중 별탈 없이 진행되는 현장은 10여 곳. 나머지는 공사 중단이나 임금 체불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구 지역 그 건설회사 그 전문회사 사장들을 만나보거나 그리고 저희들 조합원들하고 만나보면 사실 거의 공황 상태입니다. 뭐 건설회 전문회사는 원청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실제 자금 압박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제때 지급 못하니까 건설 노동자들한테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부도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총 348개사. 하루에 한 개꼴로 건설사가 무너졌다. 건설업체 부도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권의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 현재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는 약 97조 원에 이르고 있다. 건설업체에 또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형태로 많이 큰 신도시 건설할 때 뭐 1, 2조 단위로 은행에서 해주고 그랬거든요. 한 은행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분양 대란이 발생하면서 몇십 조가 지금 부실화될 위험에 속해 있는 거죠.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정에서도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미국인들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 그래도 열기가 뜨거운 곳이 있다. 경매에 넘겨진 주택이 거래되는 현장이다. We're auctioning off 88 foreclosed homes. We have the banks, obviously, with the foreclosure situation in the country. The banks are not in the business of owning homes. They're in the business of selling or loaning on homes. 이곳에 나온 물건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차압당한 주택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집값은 2007년 최고점 대비 50%로 떨어졌고 이 물건들은 경매를 통해 현 시세의 70% 선에서 거래된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즉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이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압류당한 집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대출 상환 여력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집값의 8, 90% 선까지 대출을 해줬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무모한 대출이었다. For the loan for the house, I mean, how much? What was the amount you applied for? I didn't put anything. Just zero down. They just told me sign, and here are the keys, and that's it. It was very easy. 집값이 하락하자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 이어 이 회사에 투자했던 금융 회사들이 잇따라 쓰러졌다.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은 거리로 쫓겨났다. 갈 곳이 없어진 모레노 씨는 처가 신세를 지고 있다. 그는 차고를 개조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But it was converted to a room. As you can see, we have no windows, so that air, you know, it creeps in. This is why my voice is so hoarse today. It was cold last night. 이 침대 하나에 모레노 씨 부부와 세 자녀가 잔다. 옷으로 엉성하게 가린 찬. 찬바람을 맞긴 부족해 보였다. Well, what do you remember about the house? It has a pool. And a slide. Oh, yeah, really? Mm-hmm. And we each one has our own bedroom. One bedroom, wow. We used to have a lot of cool stuff. Some people. Our rooms used to be cool. Big, and then until we lost the house, I was crying because that was the only house we had to play, go into the pool if it was hot. Do you wish you had to go back there soon? Yeah. Pretty soon. I missed that house. Me too. What was that? That was the best. I missed that house. 아이들의 바람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워 보였다. 경기가 얼어붙어 모레노 씨가 일자리마저 잃었기 때문이다. I had a job till about yesterday. And then it ended. And she doesn't have a job. And today I don't have a job anymore. 그마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노숙자 구호소로 모여들고 있었다. 카키저 씨도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곳에 왔다. 그나마 가족용 방이 동이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참사였다. And I tell my kids, they ask me, Mama, why is so many people sleeping on the streets? I say, I don't know. Because some of them don't have no home. They lost their home, or they lost their family. No one to care for them. So that caused them to be on skid row. It's increasing dramatically, especially among families. Families who've lost their homes, bounced around from hotel to hotel. Maybe families, run out of patience and eventually they come here to the mission kind of as a last resort. 교포들도 재앙을 피하진 못했다.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설도 노숙자로 가득 차 있었다. 저희들한테 그 전화 요청도 많이 와요. 그래서 좀 어려움에 처했는데 와서 기거할 수 있겠느냐? 또 거기는 어떤 곳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죠. 가족과 헤어져 구호소에 머물고 있는 한 교포를 만났다. 건축 사업을 하던 김 씨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집을 네 채나 소유했던 부자였다. 로그를 잘해줬어요, 그때는.
50만 불 뭐 요선에서 사지 않았나 그래요. 비싼 게 살 때. 그게 이제 자꾸만 올라가고 그러고 또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물론 뽑아가지고 이제 또 재테크하고 이런 식으로 가죠. 집값이 뛰고 자산이 불어나는 재미에 취해 한도껏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그러던 어느 한순간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압류딱지가 날아왔다. 얼마인 집이 제가 나중에 판 가격 보고 보니까 28%가 떨어졌어요. 28%가. 네. 그러니까 내가 론 뽑아 쓴 게 집을 팔아도 론 뽑아 쓴 게 더 많은 거죠. 집을 압류당해 거리로 쫓겨난 김 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김 씨는 자동차에서 먹고 자며 거리를 전전했다고 한다.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자기 학교 선배네 집으로 가고 저는 어떻게 좀 집 지내보자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차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갈진 몰랐죠. 경기가 이렇게 팍 죽을진 몰랐죠. 최근 한국의 아파트 시장에도 심상찮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2, 3년간 집값이 폭등했던 용인. 2006년 고점에 비해 30% 떨어진 값에 급매물이 나오지만 거래가 끊겼다. 물건은 뭐 나와도 저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또 매수하려는 사람들 또 관망세로 지켜보는 것 같아요. 좀 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생기면서 대출 이자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임의로 200가구를 선정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다. 무대출이 37세대, 3억에서 5억 미만이 58세대, 5억 이상도 58세대나 됐다. 평균 대출이 3억 4천여만 원. 지금 그런 기분이야. 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100만 은행 집인데 내가 100만 원 월세 은행에다가 내고 그러니까 사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남는 게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 내 비전이 전혀 없어요. 팔고 싶어도 뭐 살 사람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간다면은 파산이죠. 파산. 개인 파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문제는 내년이라고 한다. 용인 지역 아파트 상당수는 내년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이자에 원금 상환까지 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은행권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물건 쏟아질 거예요, 이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지. 이 상태로 계속하면은 대란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회가 너무 흉흉해서 무서워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무서움이 이렇게 밀려와요. 한국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08년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약 622조 원. 그중 229조 원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부동산 그 법안 속에 지금 묻혀있지만 그 엄청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1,2금융권 합쳐서 307조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한국 경제의 화약고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렇게 그 이 화약고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반면 대출 한도를 공시지가의 40% 이내로 규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아파트를 살 때 그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돈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놨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뭐 200조에서 300조 사이, 그리고 이제 가계 전체 대출이 한 660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견딜만하다라는 상황을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했다지만 실제로는 제2금융권과 연계 시세의 80% 이상까지 대출되기도 했다. 정부나 일부 전문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에서 제2차 담보대출, 제3차 담보대출을 얼마나 해줬는지 아무도 데이터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시피 길거리 갈 때마다 다 그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경제 주체들,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빌린 가게, 가장들이 그 돈을 갚을 능력들이 마비가 돼버리면 이제 미국처럼 이제 연체제가 발생하고 이제 부실이 발생하고 집을 차압당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면으로 지금 이제 진입하는 직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요. 네. 결국 부동산 거품이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값 거품이 붕괴될 경우 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대규모 차입금과 300조 원의 가계주택담보대출금이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은행의 부실을 초래해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시나리오인데 이승윤 PD. 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값의 거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품 붕괴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위기가 감지되면서 전에 없던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용인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아파트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시위를 했다. 2년 동안 50%의 공정을 했고요. 그 남은 6개월 동안 지금 50%의 공정을 마무리 지어서 지금 입주를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용인시청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서 계약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아무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12월이 입주 예정이라는 이 아파트. 아직도 레미콘차와 포크레인이 드나들며 공사를 하고 있었다. 입주를 할 수는 있는 것일까? 12월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입주 예정을 알아야 우리도 예산도 집을 살죠. 전세를 준다 이런 식으로. 애들 지금 애들어서 말을 못하겠어. 12월 입주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도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률이에요. 지금 입주를 두 달 앞둔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골조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염려고 가장 큰 문제죠.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까? 현장 소장을 만나봤다. 12월 입주 가능한가요? 12월 입주는 제일 안 시킵니다. 저희들은 아니요. 저희들이 내년 2월 아니면 3월 달에 입주시키려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2월 달, 3월 달에 입주하는 거 알고 있나요? 입주자들은? 입주자는 제대로 공익적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영인시청에 따라 이야기는 했어요. 아마 영인시청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 용인시청에 관련 문서 공개를 요청했다. 용인시가 공개한 감리 업무 보고서. 9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공정률은 69%였다. 예정보다 부진했지만 분양금 환불 요건인 공정 부진률 25%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함께 공개된 또 다른 문건에는 공정률이 67.4%, 이 경우 공정 부진률은 25.26%, 보증사고 기준인 25%를 초과해 분양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었다. 같은 날 공개된 서로 다른 공정률. 주민들은 어느 쪽 공정률이 맞는지 용인시청에 질의했다. 뭐 진짜 67%고 여기는 69%잖아요. 그러면 그 2%도 차이 안 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유리가 있는 거지. 이걸 67% 69% 딱 맞추고. 물론 그렇게 맞으면 좋겠죠. 그러나 계약자들에겐 아파트를 해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큰 문제였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5%가 차이 나면 저희는 네. 이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용인시청은 계약자들에게 분명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계약자들은 보증사고를 피하기 위해 공정률을 조작한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한 거라고 그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가 공정률을 산정하는 감리자에 대한 감독권은 용인시가 가지고 있다. 감리 보고서가 만약에 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실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건가요? 실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계약자들은 공정 부진율이 25% 초과했다고 보고 대한주택보증회사에 분양금 환불 이행을 요청했다. 보증회사는 9월 공정률이 69%이므로 부진율이 23.66%로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무슨 근거로 공정률을 69%라고 답변한 것일까?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왔습니다. 예. 민원 와가지고 확인 결과. 확인을 지금 감리사한테 그 확인을 요청해놨습니다. 언제 그걸 요청하셨나요? 며칠 안 됐습니다. 의혹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공정률이 69%라고 계약자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계약자들은 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 건설사 편 만든다고 주장했다. 저희가 용인 계약자인데 공정률을 알고 싶습니다. 공정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하면은요 대답은요 예 문제 없습니다. 이상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건설사가 샘플하우스를 공개했다. 그런데 샘플하우스의 마감 공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계약자들과 마찰이 빚어졌다. 계약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건설사가 공정 부진율 25%를 초과하지 않으려고 서두르며 부실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넘어뜨리고 벽지도 찢어지고 이 타일도 깨지고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청계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청계를 어떻게 잘하나 말되는 소리를 해야지. 계약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용인 씨의 입장을 들어봤다. 피를 마이너스 피를 돌아내라 거군다라 프리미엄까지 줬지. 대부분의 투자 목적으로 한 분들이 지금 뭐 무조건 해약을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작은 고투리로 잡아가지고 이제. 용인 씨는 계약자가 공정률에 신경 쓰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자들은 관청과 공기업이 건설사 편만 든다고 항의했다. 시청이나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영락없이 기업 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태까지 진행을 해온 거 보면은 결국은 용인시청도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그래도 이거 일을 추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락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15,000여 채를 사주겠다는 방침도 논란을 낳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 176채를 사들여 이 아파트를 보증금 5,800만 원, 월세 32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 제값 주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가 되면서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고 반발했다. 이렇게 임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됐으니까 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너무 황당하죠, 그냥. 이 아파트 112제곱미터의 분양가는 2억 4천여만 원. 그런데 주공은 1억 7, 8천만 원대에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공개했다. 시장의 어떤 가격의 등락에 따라 저희들 재산권이 뭐 어떻게 된다면 그건 할 수 없겠지만 국가 정책이라는 것으로 개입돼가지고 할 수 없이 입주한 지 한 달 반, 두 달 만에 평생 마련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갑작스럽게
6-7천만 원이 손해를 보니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쌌지만 입주자들로서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산 아파트였다. 이 정부 부처가 이 공문에 매입 가격을 산정하면서 이렇게 놨습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가이야 시장 최저가 그래놓고 소위 땡처리 가격이라고 이런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아파트가 결코 땡처리된 아파트라는 거 그걸 이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입주자들은 정부가 미분양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입주한 사람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것까지 다 임대를 전환해줬으면 좋겠어요. 임대민들은 5,800에 32만 원을 주고 살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4,450에 분양을 갖고 와서 은행에 1억을 융자를 내고 월 한 달에 은행 이제 60만 원씩 내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사 측은 미분양 물건은 회사 소유이므로 어떻게 처벌하든 입주자의 재산권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절대로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 전반적인 대구 지역 부동산 경기 자체가 워낙 장기간 미분양으로 가다 보니 자구책으로서 안 하면 회사가 뭐 자금 압박 때문에 뭐 최하 규모까지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없는 자선의 방법이었는 거고. 문제는 주공이 개입하고도 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른바 특별 분양이란 이름으로 20에서 25% 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 있었다. 이들은 건설사의 분양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저희는 하이에나거든요. 하이에나 저희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 일하는데 리스크가 생기는 게 뭐냐면 건설사에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거 30평대나 20평대 지어버리면 다 나가요 쉽게. 근데 이제 건설사의 수익을 좀 창출하다 보니까 40평대 이상을 짓다 보니까 이게 미분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도한 분양가를 허용하면서 그 결과 발생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건설회사만 배부르게 하고 서민들은 쪽박차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하루빨리 하루속히 저희 분양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7천여 채. 정부가 매입하겠다는 1만 5천여 채의 10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0%를 사줘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물어봤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본격 시행된다면 미분양 직접 매입 규모가 제한되더라도 미분양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가격 거품만 유지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 자금으로 이 가령 민간 아파트를 사준다는 것은 많이 사줄 수도 없고 그건 아마 이 참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령 철강이 안 팔리면 철강도 사주고 자동차 안 팔리면 정부가 자동차도 사줄 거냐? 그거는 사실은 좀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서 높은 분양가로 가격을 책정해서 안 팔린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주겠다. 예? 또 사업용 부지도 사들여 주겠다. 금융기관도 무제한 그러면 건설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병을 더 키우는 거죠. 이만희 환경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대책은 유례 없는 경제 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규모로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투기업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업자를 위해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살리겠다는 이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은 그런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투기를 걱정할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떨어진 자산 가격 때문에 소비가 너무 위축되고 우리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될까 하는 것이 더 큰 걱정인 것입니다.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기 거품 자꾸 키우는 조치고요. 또는 지탱하는 조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거품을 키워놓거나 또 이렇게 지탱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거품이 빠지게 되면 그 충격은 더 커집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위기라는 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가장 우려할 만한 일은 건설사의 위기가 자금 경색을 불러와 다른 기업들의 도산으로 연쇄 파급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위기의 연쇄 파급을 차단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손정은 아나운서가 MBC 가을철 개편을 맞아 오늘을 마지막으로 PD수첩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손정은 아나운서에게 더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PD수첩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은 저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났던 1년여의 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